시민 언론 열린 공감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, 운세를 한번 볼게요. 이 리딩은 이쪽 저쪽 편드는 리딩도 아니고 그냥 시민 언론은 열린 공감에 운세를 봐드리는 거예요. 그거를 참고하고 보세요. 이 사람이 누구지?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을 읽는데, 이 사람이 누구지? 이게 정 PD인가? 그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? 그리고 이것 역시도 그들 중에 한 사람, 아니면 변호사든지 이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같아요. 법에 무슨 법으로 무슨 문제가 됐어요. 법적으로 뭐 처벌이 된다든지 법적인 제재가 들어갔다든지 이 사람들 괜찮아요, 운세. 나쁘지 않아요. 망가지지, 아니, 문 닫지 않아요. 그리고 파괴되지도 않아요. 제가 리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최근에 법적인 제재가 들어갔어요.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고,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, 법적인 일로 해서 뭐 소송을 누가 걸겠다 그랬던지, 또 뭐, 하여간 법적인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군지를 모르겠네. 꼭 사람들이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누군지를 우리는 지금은 모르죠. 그냥 어떤 사람들이 도와준다든지 어느 누가 아니면은 화해를 하게 된다든지 좀 그런 거예요, 이거는. 아니면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어서 일이 풀어진다든지 좀 그런 운세예요. 이 사람들 운세 나쁘지 않아요.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열린 공감 운세도 나쁘지 않았어요. 그냥 시끄러운 건 있고 문제가 되는 건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 열린 공감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리딩이 안 좋게 나왔을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안 나왔었거든요. 그 사람들이 찢어졌건 안 찢어졌건 상관없이 그렇게 나왔을 텐데, 이게 강진구 기자일 수도 있어요. 느낌적으로 이 사람이 강진구 기자일 수도 있고, 그들 중에 뭐 아니면 변호사일 수도 있고, 근데 이 사람은 정천수 PD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아마 방법을 굉장히 치밀하게 찾아낼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대응하는 걸뭐 찾아내겠죠. 그리고, 일을 처리를 잘 해나가요. 잘 해나가고, 그리고 사람들이, 밀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이겠죠. 열린 공감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화해를 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. 왜? 이 상황을 제일 좋아할 사람이 콜걸이에요.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 싸움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판나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, 지금은. 왜? 김명신이가 제일 좋아할 거니까. 근데 이 사람 껴들고 저 사람 껴들고 나까지 껴들어서 뭐 편들고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은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좀 김명신이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해준다라고 생각이 돼요.
어느 쪽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. 그거는 그들이 해결하기를 냅둬야 돼요.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주변에서 막 지지자들까지 이 구독자들까지 나서서 막 싸움이 붙고 콜거리 뒤에서 얼마나 좋아할까요? 야, 내가 바라던 대로 됐지 봐. 그런데 좀 힘든 시간은 조금 있어요. 있고 또 누군가가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해외로 나간다? 해외로 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해외에 누군가를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성사를 잘 시키는 거예요. 이거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예요. 문제를 풀어낸다 이 소리인데. 그리고 좀 걱정을 해요. 우리가 진짜 끝날까? 우리가 진짜 문 닫게 되면 어떡하지? 하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.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잘 풀어나가요. 누군가의 도움이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화해를 하게 되든지. 화해 같지는 않아요, 근데. 화해 같지는 않고 저는 화해를 하기를 바래요, 두 사람들이. 한번 더 볼게요. 이번 리딩은 또 되게 안 좋네. 어우. 이번 리딩은 또 굉장히 또안 좋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끄러운 거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. 이번 리딩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. 굉장히 큰 상처를. 아마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. 타격을 입게 되고. 그런데 다른 채널을 열게 될까, 이 사람들이? 서울의 소리도 그랬잖아요. 서울의 소리도 파괴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거를 또 열고. 근데 컨텐츠를 그럼 바꿔야 된다 소리예요. 어차피 새로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시 또 올라가겠죠. 컨텐츠를. 그런데 제가 느낄 때 유튜브는 구글 코리아는 저기 야단을 좀 맞아야 돼요. 왜냐하면 가세현하고 안종건이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널도 말도 못하게 욕 많이 하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거는 단한 번에 싱글 미스컨닥으로 채널이 닫힐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해요. 제가 읽어봤어요, 오늘. 어떤 조건이면 채널이 닫히는가. 그런데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닫히는 행동이 있고, 단한 번만으로도 채널을 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은 사람들을 위협을 한다든지, 그러니까 뭐 폭력적으로 널 죽일 거야, 뭐 이런다든지, 아니면은, 뭐 하여간 좀 그런 식이에요. 그런데, 안정권이나 가세원이나 다 그런 식 아니었나요? 막 가짜뉴스 막 퍼뜨리고, 그런데도 구글 코리아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. 근데 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, 한번더 봐야 돼요.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
괜찮게 나오고 한 번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한 끝에 가서는 잘 풀려요. 하지만 중간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많다는 소리예요. 뭘 포기하겠죠. 뭔가를 포기하게 돼요. 포기하고 할수 없이 자기네가 원하던 원치 않던 지금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.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, 이것도 큰 문제네요. 두 사람이 하는 경우 40일, 49, 50일, 49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게 있군요. 나는 뭐 모르니까, 난 혼자서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몰라요. 근데 뭔가를 포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뭐 컨텐츠를 포기하든지 하여간. 그리고 결정을 잘못 지어요. 뭔가 당분간 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. 당분간 잃게 되고 뺏기게 되고 하여간 좀 시끄러운, 아주 시끄러운 공격을 많이 받고 사고를 좀 당하게 되고 약간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게 돼요.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결은 잘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. 한번 더 볼게요. 질문은 세 번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그 다음까지 읽기 시작하면 카드가 막 괴상치도 않게 나와요. 막 가짜 정보를 막 주기 시작을 해요. 여러분들 그거 몰랐죠? 테러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, 그거.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막 이러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 선거할 때 많이 그랬거든요, 사실. 근데 매일매일 읽지는 않았죠. 며칠 지나고 난다면 괜찮긴 한데 그것도 한 달, 한 달에 한번 정도지 자꾸 읽는 건 좋지 않아요, 사실은. 사실은 그 행안부 설치하는 거 경찰국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소원을 이룬다고 제 리딩이 나왔었어요. 제가 올리질 않았어요.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리딩을 하고 나서 완전 독재로 가겠다는 소리구나. 그거 올려봐야 뭐해요. 결국 벌어질 건데 몇주 동안 걱정만 더 하지. 어떤 거는 제가 그냥 걱정을 하실 걸 알면서 올리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틀리기를 바랬어요. 아, 내 리딩이 틀리길. 근데 세 번을 읽었는데 세번다 그들이 소원을 이룬다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결국은 설치했네요. 경찰을 자기네 독재 군발 앞에 군화 앞에 두겠다는 소리예요.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더 독재로 가려고 하겠죠. 왜냐하면 언론도 장악해야 되고 경찰도 장악해야 되고 검찰도 장악했으니까 다 장악하고. 아우, 명치끝이 또 아파요. 지금 읽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하고 명치끝이 좀 아파요. 이상하게 시민 언론 열린공감을 읽는데 왜이두 사람이 나왔을까? 이거는 또 누굴까? 제가 국힘 읽을 때이 여자가 계속 나왔던 거, 이거는 제가 나경원인가 그랬는데 나경원이 아니고 안수경이었어요. 지금 문제가 말도 못하게 커졌잖아요. 그 여자가 문제가 터지려고 이 여자가 자꾸 나왔던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리딩에서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. 같은 여잔지 아니면 박지현인지 모르겠어요. 아, 이 사람들 리딩 안 좋네요. 근데 첫 번에는 왜 좋게 나왔지? 제가 리딩이 조금 이렇게 컨트라딕팅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려드릴게요. 좀 혼란스러워 보여도 나중에 가면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. 하여간 엄청 싸우게 돼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에서 누군가가 조작질 한단 말이에요.
협잡질하고 조작질하고 제가 간단하게 읽을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해야 돼요, 이 사람들도. 저는 큰 변화가 오는 거는 맞아요. 굉장히 큰 변화. 계속 방해를 할 거예요, 계속. 다 이렇게 새로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방해를 계속 넣어요. 방해를 계속 넣고 자꾸 공격을 뒤에서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. 저는 딱 하나, 나중에 제가 이 리딩 말고 정천수 씨도 한번더 읽을 거예요, 요거 뒤에. 그때 읽을 때 설명해 드릴게요. 아마 엄청난 압박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못된 일들이 뒤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. 이 사람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. 계속 싸우고 그러는데, 제가 생각할 때, 나중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, 중간에는 하여간 어마어마한 시끄러운 일이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돼요. 말도 못하게 시끄러울 거예요. 그러니까 전쟁을 좀 끝내야 돼요. 그냥 좋게 풀어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막 싸우고 이러지 말고. 어쩌면 또 새로 출발해야 될 수도 있어요, 이분들도. 그러니까 이거는 일개 유튜버 채널 이렇게 볼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보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취재하는데 자꾸 발동이 걸리고 자꾸 이렇게 만들다 보면 막이 김명신을 때리던 채널 하나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. 제일 좋아할 사람이 골걸이겠죠. 좀 안타깝네요, 진짜. 제가 채널이 이게 지금 17분 35분이에요. 그래서 정 PD를 같이 읽지를 말고 그냥 김두일 작가를 한번 볼게요. 그리고 마칠게요. 너무 길어졌어요. 제가 제 의견은 최대한 많이 뺐어요. 왜냐면 저까지 껴들어서 시끄럽게 하면은 더 좋아할 사람이 있죠. 아, 이 사람이 또 나오네. 김두일 작가 리딩에 왜이 사람이 나오지? 이거 누구지, 이 사람이? 이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. 뒤에서 누군가가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다, 이 소리예요. 사람 리딩도 한번 더 봐야 되겠네. 이분 리딩도 안 좋아요. 누군가가 뒤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이게 정 PD인가? 아까 킹 오브 페너클스가 정 PD가 아니고 이게 정 PD인가? 그런가 보다. 정 PD가 어떤 카드인지를 모르겠어요. 나중에 보면 알아요.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. Seven of Cups, Seven of Swords, Seven of Wands. 세 개나 나왔어요. 세븐이.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. 혼란스럽고. 지금 이 사람도 아마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할 거예요. 오락가락이 아니라 정신이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. 야, 이거 무슨 난리냐? 이러면서. 그리고 계획을 막 세워요. 계획을 막 세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나? 이런
뭐 그런 게 이제 의논을 하고 그런 거를 해요. 하는데 그런데도 누군가가 뒤에서 이 사람들 다 죽인다고 칼을 빼들었단 말이에요. 빼들고 굉장히 쭉쭉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그게 발동이 딱 걸려버려요. 그래서 굉장히 당분간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는, 정말 기분이, 아, 정말 기분 더럽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기분 진짜 더럽네.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좀 들어가요. 경제적으로 타격이 들어가고 자기가 하던 거를 좀 멈춰야 하는 당분간 잠깐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. 이 사람도. 그리고 좀 조사라기보다도 약간의 아마 잠깐 휴식 시간을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잠깐. 뭐, 그러니까 혼자 하는 그, 있잖아요. 그분 하는 거 있지 않나요? 잠깐, 중단을 한다든지, 약간. 그렇게 돼요. 그런데, 결과는, 마지막 결과를 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, 사실은. 아마 이분이, 해결을 잘 한다고는 보여져요. 한번더 읽어야 돼요, 이분도. 아우, 잠깐만. 너무 길어지면 리딩 올리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. 이 사람 또 나오네. 이 사람 누구지 도대체? 이게 정천수 PD 맞아요. 제가 생각할 때 정천수 PD랑 이게 정천수 PD 맞아요. 이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때 서울, 아니, 열린공감도 괜찮아져요. 시민언론도. 그런데 중간에 말도 못하게 불화가 생겨요. 둘 다. 나중에 시민언론 열린공감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, 막 비밀이 터져나오고, 이 사람이 비밀을 까발기는지, 어떤 비밀이 터져나오는지, 막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고 이래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동안 잘 나갔다가, 갑자기 그 크게 유명세를 치르는 거예요.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유명한 만큼. 그리고, 공격도 받고, 비난도 받고, 막 이러지만, 이 사람은 잘 해결해 나가요. 잘 해결해요, 문제를. 아, 이거는 이 사람들 다시 잘 해나갈 것 같은데. 이 사람은 괜찮아져요. 김두일 작가는 괜찮아져요. 해결이 잘 된다고 봐요. 예. 뭔가 이 어려운 시간은 있지만 끝에 문제점은 다 해결돼요.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열린 공감도 첫 리딩을 봐서는 해결이 될 거예요, 아마. 근데 시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. 굉장히 시끄러운 일을 한동안 겪을 거예요.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